잘못할까봐. 적어놨어. 벽에다가 세 개는 얼마, 네 개는 얼마 이렇게 적어놨 모양이다. 그래, 저 머리 잘 썼다. 가훈이라고 써놨네요. 가훈. 백종원처럼 되자. 인내심을 가지자. 화이팅. 아. 자꾸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. 네, 좋아요, 네. 좋아. 그렇지. 고기 갈아드릴게요. 나와라, 나와라. 고기 가는 기계. 고기 가는 기계가 저 새로 도입이 됐다면서요? 네. 여긴 즉석에서 갈아갖고 바로 떡갈비가 나가는 거예요. 아, 미리 집에 세울 필요 없이. 몇 개 드릴까요? 하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무슨 스쿱으로 딱 뜨고 있어요, 반죽을. 오. 저 아이스크림 뜨는 거거든요, 스쿱. 네. 계속 장갑을 손으로 묻혀서 놓고 벗고 해야 되는데 잘 생각했네요. 그리고 양도 아마 그죠? 아, 네, 일률적으로 나올 거예요. 네, 대표님 이거 해줬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저도 뭐 깜짝 놀라긴 했는데 맛은 있어요. 완전 궁금한데. 저거 먹어보신 분들 다시 올 건데. 바로 해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나 진짜 저거 내가 미국에서 강사하려고 준비해놨던 브랜드 준 거라니까. 불고기랑 치즈랑 정말 잘 맞거든. 네. 미국 쪽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 계시면 미국에서 푸드트럭 쉽거든요. 네. 이거 푸드트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양념을 정말 모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아예 공개해드릴게요.